전방 후공. 일단 이거는 넣고 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가있나 나 오복 먹는데 이야기 안 되는데. 딸팔 딸사. 그냥 장 보듯이 쇼핑할 듯이 살아. 원분약관 당연히 유지하는 거고요. 저는 분분신이 제일 미치는 거예요. 청무비사. 키 3천 주고 산 게 지금 13억 올랐어. 5천 줘. 어차피 1억 올랐으니까. 저는 불법이니까 현금으로 준비를 하고. 싸우고 난리 났어. 오늘 이 금액이 아니라 1억이라고. 그냥 한 달만 지나면. 사실 이거만 투자는 없어요.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파텔, 정식 명칭은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흔히 사무실로 사용하는 업무용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84제곱미터 아파텔은 아파트처럼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데 들여다보면 실면적이 달라 보입니다. 아파트는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으로 포함이 돼 있지만 아파텔은 발코니가 없죠. 이 사실상 아파텔 84제곱미터는 아파트 59제곱미터와 같은 크기인 셈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분양 시장은 아파텔이 청약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분양하는 곳마다 수백 대, 수천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못지않은 대단지에 초고층 높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좁은 대지 면적에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아파텔. 새로운 랜드마크. 풍부한 개발 호재의 대단지. 더 시티 오브 시티스. 대한민국 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되다. 아파텔은 오피스텔의 실용성에 아파트의 편리함까지 갖췄다고 말합니다. 네, 파우더장 수납 공간도 정말 널찍하니 좋네요. 네, 이게 드레스룸 역시 굉장히 넉넉하게 수납 공간을 뽑아놨고요.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과 조식 서비스 및 이 카페가 마련됩니다. 자, 우리가 오피스텔을 이야기를 할 때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과연 투자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집값이 오르자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한다.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벌써 시세차익이 4억이 났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전해 듣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아파텔이 집이 아니라 좋은 투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냥 3억 정도는 풀었을까요? 3억 정도? 네, 6억이 막 하는데 무조건 차입만 12억 정도? 이런 건 15억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 집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알아보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소위 말하는 아파트 생각해가지고 분양 넣는데 그냥 우연히 당첨돼가지고 그냥 산 거거든요. 부동산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처로 네. 보실 거죠? 아. 뭐 이거 오피스텔은 보통 투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위치나 뭐 이런 거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하시는 거니까.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문턱이 낮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든 뭐 다주택자든 또 청약 통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누구나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있죠.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대출액을 70%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아파텔. 청약 경쟁률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입지에 세워지는 아파트 가운데 분양권 전매 가능한 경우는 수천 대 일을 기록했습니다.
묻지마 청약에 허수까지 더해지다 보니 청약률이 높다고 100%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률이 50%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잔여 물량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이제 줄 세우라고 이래서요. 네. 오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줘가지고 네. 네,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202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청약 당첨자 계약이 끝난 다음 날. 미계약 분양권을 얻기 위해 선착순 줍줍이라 불리는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분양 주최 측이 예고한 시각은 오후 1시. 5천만 원인 얻은 현금을 다발채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빨간 종이가 눈에 띕니다. 줄을 선 순서대로 나눠받은 종이 쪽지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번호표였습니다. 주변을 맴돌던 누군가 17번을 받은 제작진에게 은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돈으로 번호를 사고 파는 줄피 거래. 떴다방 업자들은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전화가 없으면 안 할 거예요. 몇 번? 우리는 왜 참냐고 우리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돈을 받는데 틀리지 않고 더 시작하면서 늘 손을 따라와요. 아니 내밀은 소리가 아까 길잖아요. 아무 길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서로 손이 올라서 손을 따라와요. 줄피 거래를 하는 이들에게 취재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니 원래 피파는 게 불법 아닌가요? 아니. 지금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시는 게.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 그럼 아치라고 보셨어요? 피 작업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아무도 우리 아저씨하고 이 아저씨는 나 보지도 못했어. 불법 웃돈 거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일명 아파트 건설 바람이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 주요 도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업 부지에도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가 변동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비디수첩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호가니까 뭐. 5억 5천이었는데 지금 15억 5천이야. 내가 1년 조금 더 지난 것 같거든. 내가 여기 혼자 봐가지고. 1년 만에 5억 올랐네. 아우이스님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아파트 두 개 갖고 있고 뭐 비주택 6개인가 7개 있어요. 저희 가족 명의로는 3개 있고요. 예. 분양권 하나랑 주택 2개. 그리고 비주택은 10개 넘을 것 같아요. 그들은 2021년 아파트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여러 개의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21년도 4월 달까요? 21년 4월. 네. 네. 얼마였나요? 4억 4천이니까
이거는 청약 당첨이 됐어요. 이거는 7월 달에 분양을 한 건데 2021년 7월. 이게 5억 9,800이에요. 5억 9,800. 네. 이것도 네, 이것도 있긴 있죠. 이게 어디였지? 위치가?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5억 1,000에서 5억 9,000인가 6억대까지 갔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바꾸셨네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에 한 번꼴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총 29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약 3억 원으로 아파트 5개를 소유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어떻게 그 큰 자금을 구할 수 있었을까? 네.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세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지고 거기서 돈이 그냥 생겨요. 전세가 오르면 그걸 그대로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안타까운 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사다리를 끊어버렸죠. 임차를 하게 되면은 뭐 보증금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이제 월세도 들어오니까 대출 이자도 해증이 돼요. 네, 사실 이것만은 투자는 없어요. 굳이 청약에 당첨되지 않고도 여러 개의 분양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건 계약자만 주는데 저는 그래서 핸드폰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오픈 채팅용이고 하나는 하나는 그냥 이제 실생활용이에요. 이렇게 뭐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은 이들이 모인 일명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픈 채팅을 위한 휴대폰이요? 네, 28, 29, 30, 30개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보면서 가끔씩 유용한 정보가 나와요. 매도자랑 매수자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 당첨된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면 팔고 이렇게 매도자가 있으면은 그 단체 채팅방에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매칭해 주면서 뭐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 부동산 투자 관련 채팅방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특히 입소문이 난 인기 공개 채팅방은 각 방마다 참여 인원이 천여 명이 넘고 대부분 참여 코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대여청에는 아파트 관련 정보가 쏟아집니다. 특히 채팅방을 만든 방장과 관계자들이 올린 글에는 특정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조직 분양하는 본부장들이나 팀장들이 예. 거기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갖고 싶으면 일정 부분 웃돈을, 그러니까 웃돈이라기보다 수수료 개념으로 할 거예요, 말을. 알파벳 P 또는 프리미엄은 불법 웃돈 거래를 뜻합니다. 그런데 채팅방 이용자가 PD수첩 앞으로 제보를 보냈습니다. 동호수를 지정한 아파트 분양권의 P3,500만 원은 현장 전달. 바로 오픈 채팅방에서 불법 웃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약에 끝난 미계약 분양권은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보통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부동산 오픈 채팅방을 통해 웃돈 3,500만 원을 붙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피라고 하는 게 웃돈을 뜻하는데 개인 대화방을 통해서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계약금 수천만 원을 입금해야 거래가 성사되는 셈인데 이 같은 오픈 채팅방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미계약 분양권 거래를 알선하는 이들 대체 누굴까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추적하던 도중이었습니다. 부동산 뭐랄까 아파트도 있고 뭐 오피스텔 매물을 올리는 카톡방이 있어요. 어느 방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름은 방이라고 하는데 방이요? 네. 대다수가 다 그라는 그 방이 옛날부터 그런 뭐 전매라든지 금매라든지 뭐 원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로 유명해요. 돈 받고. 참여 인원이 유난히 많고 하루에도 웃돈 거래가 숱하게 이루어지는 한 채팅방. 방장은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올린 글 중에는 인기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은 물론 웃돈 없는 매물이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의 글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사자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그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분양된 쪽에 계속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네. 그냥 저는 그냥 순전하게 투자자였어요. 투자자였고. 근데 어느 순간 좀 막 모임을 하려 내가 나가서 거의 진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배우를 나. 부동산 중개 자격도 없이 불법 거래를 한 셈이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칭송하기 바쁩니다. 그가 직접 만든 부동산 신조어들은 SNS, 인터넷을 넘어 방송까지 소개됐을 정도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었나요? 뭐냐면 청룡피사라고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해가지고 청룡피사거든요. 네, 네. 선당 후금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청룡피사는 뭐예요?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왜냐면 그게 더 빠르니까. 청룡빌라가 지금까지 지목하면 마치 사자성어 같은 네 글자 선당 후금 역시 그가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혼자 온 건 아니고 일단 당장 대놓고 생각해라 이거 대팔 대사? 대충 사고 대충 사라.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오면 다 꼭다리에 펴라. 누군가는 다 꼭다리 펴고 싶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아니 그 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냥 기사람도 알아서 그 누나한테 알아서 그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불법 웃돈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만나요. 우리랑 만나요. 그러면 이제 피가 프리미엄이 3천입니다. 네. 현금 3천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저를 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업자한테 전화를. 그러면 그 돈을 줘요. 그러면 들어오라고 해요. 그대로. 들어와서 계약하시면 돼요. 분양 계약서를 받아서 나와요. 그럼 그게 끝납니다. 그는 불법 웃돈 작업을 원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원장은 최초 계약자가 쓰는 분양 계약서를 뜻하지만 업계에서 원장은 미계약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로 통합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걸 많이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공개 청약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청약금 넣고 청약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당첨이 되는 방식이지만 그 미계약분을 다시 계약을 시작할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호실 지정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호실 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 이 호실 몇 푼인데 이거 마음에 들지? 피 주고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금 영수증이 발급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만 오가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원정거래들이 탈세하는 거잖아요. 원정거래처럼 깔끔한 거. 이게 탄 사람은 그래도 이게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뭐 문제도 있지만 내가 했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이런 건 원장거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다니고 자주 뜯어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집을 못 받는다. 집을 못 받는다. 단시간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이들은 불법 웃돈 거래를 투자라고 포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아닌 사람들이 이걸 분양을 받기 시작하고 그게 전매가 되고 피가 붙고 투기 세력이 붙고 하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 투기 심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옆에서는 뭐 분양 피를 천만 원을 받았으면 나는 2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2천을 받고 나면 또 3천도 받게 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전거래든지 뭐 이제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고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 인기를 끌었던 한 인천의 A 아파트.
이 아파트의 분양권이 오픈 채팅방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대화창에 웃돈 금액까지 공개했습니다. 3,500만 원이었습니다. 한양 주식회사가 인천에 짓고 있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12월 초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원장 거래를 통해 분양권을 샀다고 했습니다. 저도 원장 거래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작년 12월에. 어떻게 원장 거래 나왔대요? 그거는 여기가 이제 좀 그런 걸 자주 한다는 것 같아요. 저도 청약이 당연히 안 됐고, 그리고 뭐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이것도 피를 주고 계약을 했어요. 2천만 원 주고 했어요. 너무 급한 마음에 21년의 마지막 분양 물량이다 보니까 저도 좀 욕심이 나가지고 했는 거죠. 한양 측은 불법 피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만들어 계약자들에게 서명을 받기도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에이아파트의 시공과 시행을 겸하고 있는 한양 주식회사. 분양권 웃돈 거래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정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 그 피거래가 이루어지고 원장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들은 있거든요. 피거래하고 원장 거래라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회사가 그 지금 분양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예. 이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 확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그 지금 원장 거래니 아니면 피거래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영역도 진행됐을 수가 있는 거죠. 최근 아파트의 건설 붐이 부는 인천. 1군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도 이곳에 1020호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건설 중입니다. 최고 분양가는 8억 9천만 원.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던 지난해 12월 24일. 이날은 청약 당첨자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정당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PD수첩에 제보가 왔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이 버젓이 오픈 채팅방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미계약분이 확정되기 전인데 동호수까지 지정한 분양권이었습니다. 분양권을 올린 상대방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피는 2,500이고요. 2,500이요?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네. 그 시행사에서 자기들이 몰래 물건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프리미엄을 붙여갖고 1,200원에 파는 거예요. 프리미엄은 다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현금으로도 뽑으셔야 돼요. 업계 관계자는 누군가 분양권을 미리 빼놓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좋은 호실 몇 개는 회사에서 회사 부유금으로 갖고 있어요. 층수 좋거나 한 것들, 층수 좋거나 뭐 향이 좋거나 뷰가 좋거나 한 것들은 회사에서 굳이 막 대박 적극적으로 풀진 않아요. 뭐 탑 층에 몇 호, 밑으로 몇 호까지 그냥 불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제 회사에서 묶어놓는 거예요. 일부러 뭐 미계약분을 만들어서 잔여 호실분을 만들어서 그러면 일단 회사 보기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뒤로 이렇게 뭐 돈을 붙여서 이제 팔고 하는 거죠. 정당 계약 도중 벌어진 분양권 웃돈 거래. 현대산업개발 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정당 계약 기간에는 정당 계약자만 계약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선착순으로 하는데 이게 여기 와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누가 피를 주고 받는다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 총 몇 호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예. 예, 예. 말이 안 되는데 저희 회사가 뭐 아시겠지만 그
불법을 안 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뭐 조그만 업체도 아니고. 아니 시행사에서 물건을 빼놨다고 하는데 아는 내용이 없다 그러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요.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법 거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장 거래를 알선한 업자, 분양대행업자, 그리고 시행사로 이어진다는데 이런 은밀한 거래의 핵심은 바로 웃돈입니다. 시행사에서 다 몰라, 직원들. 높은 사람 한두 명 있어. 이 사람들이 업자를 접촉을 해. 그래서 시행사에서 내가 피해 원장 빼준다. 피해 10만 10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면 100만 10돈이잖아요. 업자가 뭐 시행사 그 윗선이든. 네, 시행사 윗선이든. 어떻게 하든 어떻게 얼마 전에 나오거나 자기가 쪼가는 치죠. 거의 나야 되는 그런 식이고 그걸 풀 수 있는 권한이 시행 아닌 대행밖에 없어요. 대행이랑 시행이랑 짜고 하거나 어쨌든 저희 분양기관들 입장에는 시행사가 제일 위거든요. 네. 시행사는 대행사가 있는 거고 대행사에 소속돼서 저희들은 그 직원으로 있는 거고. 아파트 대체제라 불리던 아파텔 분양시장 해가 바뀐 지금도 불법과 탈법, 탈세와 속임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계약자로 나온 분량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거나 신고할 의무 자체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공시할 그런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깜깜이라고 하는 거죠. 오픈 채팅방처럼 익명의 세상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까 단속조차 쉽지 않은 데다 시행사도 이를 관리할 수 없다며 답변했습니다. 집처럼 살 수 있다고 해서 주거형 오피스텔인데 주택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집 건물에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입주한 지 겨우 두 달밖에 안 된 새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 2021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사고는 입주 후 두 달 만에 터졌습니다. 이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이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딱 보니까 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 닫힌 상태에서 그 문 사이로 이제 쫄쫄쫄쫄 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9월 20일 새벽. 건물 안 소방대건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불어난 물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덮쳤습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보니까 물이 엄청 차 있더라고요. 그때 겁도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새벽 3시에 발견했는데 한 11시까지 계속 물 먹었으니까 저녁까지. 네, 그러니까 수면이 물이 차 있는 게 여기까지 물이 차 있던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 엘리베이터 5대가 침수됐습니다. 그중 3대는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12월에는 온수 100원까지 터지는 바람에 일부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남은 엘리베이터도 가끔 문제가 생깁니다. 만원이라고 쓰는데. 너무 많아. 만원 아닌데. 아니 여기 승차 정원이 몇 명인데요? 여기 승차 정원이 몇 명이지? 17인승이요. 17인승이요? 네. 지금 다섯 분 계신데. 굉장히 불안하죠. 무섭죠. 네, 무섭죠. 갑자기 멈출까 봐. 네. 우리나라 굴지 건설사들이 그만큼의 저희한테 그런 튼튼하고 믿고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지어주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서워. 어디 배가 터졌나? 이거 방금 무슨 소리가 난 건가요? 그러게요. 의문의 소리가 난 곳은 건물 바깥쪽. 바로 외벽 유리에 길게 금이 간 것입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축이라면 어떤 조인트나 부품들이 부식이 되고 오래돼서 낙후돼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지은 지 몇 달 안 돼서 입주하기 시작해서 두 달 만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곤란합니다. 2018년 분양 당시 현대건설 측은 AI 인공지능 스마트홈 기술 도입을 강조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아파트엘 하자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건설사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고 현대건설 측 관계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거기가 좀 바로 조치를 했고요.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하자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예. 다른 중공한 현장보다도 이게 적어요. 아, 여기가 하자가 적은 편이라고요? 네. 자꾸 입주민들한테 그 불평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 회장단에서. 현대건설 측은 입주 두 달 만에 발생한 각종 사고가 시공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입주민들은 전문 업체에 하자 여부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배관이 터져 물난리가 난 이후부터 살펴봤습니다. CPVC라고 해서 플라스틱 계열의 배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래 이음 부분부가 탈착된 그런 하자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한 군데가 터졌지만 소방 배관이 이제 여러 군데 계속 터진다면 이제 어떤 그 배관 이음 부분에 어떤 시공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보강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 진단 업체 측은 주요 구조부의 결함이 136개, 건물 균열 개수도 400여 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주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 대상으로서 이제 법에서 다양한 정책과 법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닥 구조 이제 소음 층간 소음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자재를 써라 이런 규제가 있는데 이제 오피스텔은 업무실 설계상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좀 더 약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닥 마감재 안에 있는 차음재라든지 이런 규격 자체가 조금 더 좀 그 떨어지게 써도 크게 뭐 허가를 내거나 분양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최종 마감 표면재만 보니까 별로 느끼실 수는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 있는 그 자재라든지 뭐 건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제한이 심해요. 오피스텔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축법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뭐 부실 시공이라든지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2018년 분양 당시 해당 오피스텔은 주변 아파트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정도 됐었어요? 1가 분양가는 이제 8억 7천 정도 했어요. 와! 이 8억 7천이요. 그때 3년 전 당시에 30가평 아파트 최고가였죠. 얼마 전에 로또 아파트라 불리며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동탄역 에서도 오피스텔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보통 가격이 낮았는데요. 최근에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가장 낮은 분양가가 15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주변 아파트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라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텔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건설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9억 원에 육박합니다. 같은 평수의 주변 아파트는 약 5억 원대입니다. 아파트가 지금 25평짜리가 6억이 채 안 되는데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9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앞으로 상승할 것까지 기대치까지 다 반영해서 분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주변 시세보다 4억이 비싸니까 4억 초과해서 더 올라야 되잖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덩달아 인근 지역이 있잖아요. 아파트들 더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왜? 상대적으로 싸지 않습니까?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가가 고공 상승 중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그 100세대 이하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행사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 또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가격은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분양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까지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마지막에 잡은 누군가는 이 폭탄 돌리기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국토부는 넓은 면적의 오피스텔 난방을 허용했습니다. 부족한 주택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번에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해서 1, 2인 가구 나가서 3인 가구와 같은 분들한테도 쾌적한 주거 환경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업계의 건의를 받아서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오피스텔을 대부분이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사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생부터가 좀 안 맞는다. 본인이 사는 것보다 그걸 세를 주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감시의 사각지대고 규제가 없는 지대이기 때문에 사고 싶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주거형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 걸까? PD수첩은 2,700세대가 넘는 주거형 오피스텔 대단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등본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주소가 일치한 경우는 실거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 결과 해당 아파트의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는 612세대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텔 역시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2천여 세대 중 실거주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 대부분은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10%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오피스텔을 2주택으로 돼버리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로 줬다면 1주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주택, 2주택은 세금 차이 당연히 있죠. 종부세. 두 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겠죠. 천여 세대가 입주한 주거형 오피스텔. 그중에는 한 사람이 6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01동과 102동, 103동에 각각 두 채씩 모두 로열층에 해당합니다. 현 시세로 최고 72억 원에 이릅니다. 6채 중 한 곳에 실제 소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업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 여기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소가 있고 주소로 들어오셔서 보세요. 뭐 상관없어요. 아, 뭐 괜찮으시면은 네, 들어오세요. 네. 여기는 네, 그래서 말씀 그는 제작진의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고 했지만 내부는 가정집의 모습이었습니다.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
현재는 1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시세 차익만 8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12, 3억인데 최고 좋은 거, 노열층. 여기 12억 5천원에 가다가 14억까지도 안 팔고 사람들이 놔뒀는데 지금 한 2억 정도에서 1억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사무실로 사용해야 하는데 집 내부는 일반 가정집처럼 보입니다. 나는 업무용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주거용으로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국세청에서 저 구석에 있는 오피스텔까지 모두 다 오셔서 살펴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런 게 이 구멍을 이제 타고 넘는 거죠.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도 업무용 사무실로 임대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방문한 아파트 대부분은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하면 집주인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선택하는 예도 있습니다. 세입자를 들을 때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전입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업자 집을 구하실 때 이렇게 전입이 안 된다 그런 집들은 일반 사업자 낸 집일 거예요. 왜냐면 전입이 되면 주택수를 관제하거든요. 주거형 오피스텔 2,700세대를 조사한 결과 무려 449세대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세입자를 설득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죠? 3억 5천. 3억 5천. 그러면 똑같은 평수에 이 층에 있는 건데? 지금 5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억. 1억 5천 차이 나요? 네. 전입이 되면 좀 더 비싸요. 세입자가 몰래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을 다 써요. 전입신고 하셨을 때 임차인이 미량상환 책임을 진다 이런 거를 일반 임대사업자에 쓰는 거예요. 위장 전입이죠. 반대 위장 전입.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수조사 들어가면 다 처벌되실 수 있어요.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입 신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업무용으로 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중점적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법이나 탈법 행위가 신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대책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확인했습니다. 전입 신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네네. 그거는. 보안 시세 뭐 이런 거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은 이제 세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문의하시면 돼요. 그런 것은 뭐 저희가 뭐 벌금을 뭐 내보내고 뭐 그럴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건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전입 신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전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현황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임대사업자의 투기 세력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사업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의 방향하고 맞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 공간이 주거로 만들어졌으면 허가를 받았으면 그 공간은 주택으로서 규제받고 관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이 아닌 상태로 허가를 받아놓고 주택으로 쓰는데 정부가 알면서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 아파트 값이 주춤하는 사이 나 홀로 상승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꺾였는데 예원제 가격이 상승한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아파트는 아파트의 열인데 대체제예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우위제인 아파트 시장이 꺾인다고 했을 때 얘는 더 꺾이는 거거든요. 2013년, 14년에 그때를 보자고요. 그때 마이너스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계약을 걸었는데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 건 팔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금 그 계약가보다도 마이너스 피를 묻혀서 파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파트보다 규제가 약한 주거형 오피스텔로 시중 자금과 부동산 투기 세력이 모여들었습니다. 광풍이라고 불릴 만큼 전례 없이 아파트 분양 시장은 뜨거워졌고 덩달아 가격도 뛰어올랐습니다. 정부는 아파트와 같은 비주택도 올해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발 늦은 정책입니다. 아파트, 즉 오피스텔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오히려 주택시장의 고분양가와 난개발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집이란 곳이 투기꾼들이 말하는 단타 혹은 로또가 되지 않도록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